학령 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 현상 등으로 지방 대학의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뿐만 아니라 전문대학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인데요. 특성화, 전문화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95년 문을 연 강원관광대. 태백의 유일한 전문대학으로 만 명 넘는 졸업생을 배출했지만 올해 자진 폐교했습니다. 신입생 감소와 운영난의 파고를 넘지 못한 겁니다. 남아있던 학생들은 인근의 대학으로 흩어졌습니다. 이처럼 지방대 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강원도 내 전문대학들도 저마다 신입생 유치와 학교 유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횡성의 한 전문대학. 총장과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고 답을 하는 토크쇼 형식으로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취업난 등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듯 진로에 대한 고민부터 어떤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양한 질문이 쏟아집니다. 이제 라운드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활 졸업 후에 진로가 어떻게 나가는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2024학년도 도내 전문대 입시 결과 신입생 등록률은 강원 도립대와 송곡대가 100%를 채웠고 한국 골프대 98.1, 송호대 95.9, 강릉 영동대 92.7, 한림 성심대 87.3, 세경대 83.8%로 2023학년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학교마다 취업률이 높은 보건계열 전공은 그나마 경쟁률이 높았고 골프같이 특화된 전공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대학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학생을 적극 모집하고 장학금과 기숙사 등 학생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학과를 개편하고 학교 이름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교육부 정책도 전문대학교들이 다 특성화대학으로 전환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각 골프장들과 MOU를 체결해서 신입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을 미리 준비를 하기 때문에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지금과 같은 저출산과 신입생 미충원 추세가 계속되면 2040년에 지방대 절반 이상이 사라질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생존에 대한 지방대학들의 고민이 깊어가는 가운데 뼈를 깎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